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미소로 보는 사람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이분. 바로 오늘 파워피플의 초대 손님인 유영호 대표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진 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유영호 대표에 대한 집중 탐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교 시절 유영호 대표의 가방에는 책 대신 찹쌀떡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소소한 용돈벌이로 시작한 찹쌀떡 판매가 매일 완판을 기록하면서 공부보다는 사업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 작은 무역회사에 입사해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낸 유영호 대표. 어려서부터 품었던 사업의 꿈을 놓지 못하고 입사 1년 차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봉고차 한 대와 신혼집을 사무실 담아 호텔의 물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은 승승장구하지만 2011년 하남에 있던 물품 창고에 화재가 나면서 13억 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온 직원이 열정으로 밤샘 업무를 감행한 결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유통업을 넘어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다양한 분야의 시장을 개척 중인 유영호 대표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유영호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요. 저희가 몇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창업특기생. 저희가 앞서서 인물 집중 탐구에서도 조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창업특기생이라는 거는 학창시절 뭐 별명이었나요? 사실은 제 별명은 회장이었습니다. 유회장이라고 동네에서는 이제 그렇게 불렸었죠. 어. 네. 제가 처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독서실을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그 찹쌀떡 파는 아저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 그분을 따라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었고요.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영포시장에 가서 찹쌀떡을 10개를 사가지고 밤에 독서실 끝나고 한번 팔아봤습니다. 네. 근데 그날 10개를 다 팔았고요. 300원에 갔다가 1000원에 팔았죠. 아... 내가 뭔가 큰 도전을 성취해냈고 막 가슴 벅찬 이런 감정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요. 네.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매일 30개씩 사가지고 저녁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회장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면 단순히 찹쌀떡만 가지고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형이 저한테 포장마차를 하나 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예, 예. 그래서 7만 원에 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3만 원 드리고 다음에 벌어서 갚을게요 했더니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장마차를 인수를 해서 장사를 시작을 하고 한 3, 4일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이 군고구마통을 가지고 와서 네. 15,000원에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5,000원에 사서 이제 후배한테 너는 저기서 해라 하고 이제 줬습니다. 약간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3일 있으니까 또 한 분이 군고구마통을 또 가지고 오시고 또 3일 지나서 또 한 분이 고구마통을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사서 후배들한테 네. 나눠주고 장사를 시작을 했죠. 여러 군고구마 계열사를 가지고 계신 회장님이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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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는 용접사의 길을 선택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제대를 하고 시골에 이제 농사 짓고 계시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아버님께서 육남매를 건사하시면서 지금 집안이 좀 힘드니 네가 돈을 좀 벌어서 아버지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형제는 공부하고 예. 우리 유 대표님은 예. 돈을 벌어오라 예. 원래 이제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받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뭔가 그럼 빨리 기술을 배워서 돈도 벌고 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이제 찾았던 것이 현대건설 직업훈련원의 용접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저희 용접과에서 이제 3개월 수료를 하고 네. 이제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약 25명 정도 이제 훈련생들이 내려갔습니다. 네. 원자력발전소는 용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0년을 견뎌야 되는데
용접에 조금만 흠이 있어도 이제 20, 30년밖에 못 견디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용접사를 써야 되고 네. 그리고 현장에서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용접사가 될 거야라는 청혼의 꿈을 품고 갔기 때문에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매일 30분씩 연습을 하고 혼자서 예, 퇴근을 하면 또 연습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기생 중에 한 사람이 또 옆에서 앉아서 연습을 시작을 했고요. 조금 또 지났더니 총무님께서 회사 총무님께서 오셔가지고 아 너희 지금 한번 시험 봐라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처음으로 현장 자격증을 받게 됐고요. 네. 원자력발전소에서 현장 자격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신분 상승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용접사 하면은 이제 3위를 보통 선박 용접하시는 분, 그리고 2등을 도시가스 배관 용접하시는 분, 그리고 제일 기술이 높은 사람들을 원자력발전소 배관 용접하시는 분, 이렇게 순위를 이제 우리가 매기고 있어가지고, 네. 이 자부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컸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최고의 용접사가 되셨는데 왜 그만두셨어요? 원자력발전소 용접사가 돼서 기뻐긴 했었지만, 네. 일을 하다 보니 용접사는 개인 기술인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사업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 과거에 했던 어떤 신나고 가슴 벅찬 일들이 네. 늘 그리운 거죠. 네. 그러다가 기차를 네. 타고 서울을 올라왔죠. 아. 네.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건강베개에 도전을 하다. 사업 아이템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건강베개라는 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지금 베개의 연구소장인 김희수 연구소장이 2005년도에 물리치료사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비싼 돈을 내야 되고 또 일부러 병원에 예약을 해야 돼서 하는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뭔가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도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고안을 하게 된 거고요. 당초에는 목 치료 기구였네요. 네, 네. 치료 이제 병의원에 공급할 치료 기구를 개발했던 거였었죠.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 완성된 상품이 아니구나. 더 연구하고 이제 진보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연구소장한테 제안을 했죠. 회사에 들어와서 연구소를 설립해 줄 테니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김 소장이 받아들여서 이제 회사에서 인수를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나 기구 설계 그런 직원들을 붙여주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됩니다. 당초에는 이런 목 치료 기구였는데 이걸 베개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2009년에 새로운 이제 치료 기구가 개발이 됐고 그걸 가지고 병의원에서 치료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저희는 하루에 15분만 사용하세요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눕기만 하면 잠이 들어요. 참 효과는 좋은데 이거 2시간, 3시간 자고 나면 목이 뻣뻣해져요. 그렇죠. 딱딱하다 기구 보니까. 위에서 자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자면서도 이렇게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초로 치료베개라는 컨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의원이라든가 병의원 등에서 판매를 해주기 시작하셨고 이제 입소문이 굉장히 좋은 입소문이 나고 있었고 또 효과를 보신 분들이 이제 많은 곳에 블로그라든가 이런데 사용 후기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입소문이 나다가 네. 2013년 처음으로 유명한 연예인을 모델로 붙여서 네. 이제 마케팅을 접목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아톰을 꿈꾸다. 아톰 하면은 이제 부츠에 불꽃이 나와가지고 하늘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하늘을 나는 게 진짜 꿈이신가요? 그게 꿈이 이제 현실이 아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네.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2016년 8월 달에 청평에 지인 소개로 놀러 갔다가 네. 플라이보드라고 하는 수상 레저 스포츠를 접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레저가 아니구나 인간한테 깨달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 플라이보드는 발끝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출력을 바탕으로 이제 인류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톰처럼 발끝에서 출력이 나와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이런 기구들을 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플라잉보드 하면 아 저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플라잉보드라는 것은 발끝으로 안정적인 물을 분사해서 인간이 직립보행하듯이 자유자재로 걷고 나르고 회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깨달은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물 위에서 뭐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연습장이 나타날 거고요. 네. 그리고 아톰처럼 슈즈를 신고 걷다가 다리를 들어서 휙 날아가고 하늘에서 걷고 회전하고 날아가는 신발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런 플라잉보드를 이용해서 혹시 사업도 가능할지 뭐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플라잉보드 산업은 전 세계가 다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이 사업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서 대한민국이 플라잉 산업에서는 세계 선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장들을 운영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선수단, 이제 프로 선수단을 만들어서 각종 대회라든가 그리고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면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영호 대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